에이 워럽!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이 돌아왔습니다. February 24, 긴급하게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한 10분 전에 영혼과 어게닉의 협업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제목이 조금 깁니다. 쿤티 트미 크이멍 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해석을 해보니까 예전에 봤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 내용일까 싶어가지고 제가 가사들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 해석기로 돌려봤는데 대충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성공을 하기 전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성공을 하고 와서 안 좋은 의도 이런 것들로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에 대한 약간 메시지를 담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약간 여유가 느껴지는 힙합적인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인 뮤직비디오입니다. 제가 지금 이 뮤직비디오를 아직 안 봤어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과 어게닉이 함께하는 쿤티 트미 크이머, 프로듀싱은 니노 온 더 비트 니노입니다. 뮤직비디오 리액션 가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아우, 영엄의 목소리는 뭐 언제 들어도 더파죠 진짜. 저는 약간 뮤직비디오가 올라와서 조금 놀랬던 게, 어게닉은 예전에 그 레이지락스랑 이제 협업을 해서 굉장히 그의 그 음악이 굉장히 히트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레이지락스가 아니고 영혼과 콜라보를 했다라는 사실이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어느 정도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한번 뮤직비디오를 끝까지 봐야겠죠. 오우. 영혼은 확실히 성공을 이제 엄청나게 했잖아요. 이제 거의 뭐 태국 힙합씬의 정상급 힙합 아티스트가 되어버려서 이제 랩벌스에서 약간 돈다발이 느껴지는? 돈을 불러오는 약간 벌스? 그런 게 느껴져요. 확실히 들으면 랩 스타일도 유니크할 뿐더러 저 멜로디컬한 부분이 이제 힙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도 굉장히 좀 쉽게 듣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목소리여가지고 돈다발을 갖고 오는 영엄의 목소리입니다. 뭔가 성공을 하고 나서 영화 같은 삶을 표현하는 뮤직비디오 같아요. 좋아, 너무 좋아. 역시 훅 파트가 너무 꽂혀. 저는 오게닉이 어떻게 랩을 할지가 너무 기대되는데 영웅이 너무 개성이 있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죠. 오우. 오우. 저는 오게닉이 이렇게 멜로디컬한 랩 위에 진짜 약간 클래식한 방법으로 이렇게 랩을 타이트하게 뱉는 거를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는 중이거든요. 오우. 괜찮은데? 뒤에 저기 사람들은 뭐예요? 앙투라지들인가? 저기 총 들고 있는 사람은 하이핫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 돈 냄새가 진하게 풍겨오는 뮤직비디오다.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원과 오게닉이 함께한 쿤티 트미 크이몽 뮤직비디오 리액션 해봤습니다. 프로듀싱은 리노 였습니다. 오랜만에 트렌드를 반영한 돈 냄새 나는 뮤직비디오를 본 것 같아요. 한국 래퍼들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사에. 제가 아까 가사 해석한 거를 한글로 읽어보다가 굉장히 좋은 구절을 하나 여기서 발견을 했어요. 나는 꿈보다 더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약간 펀치라인인가 싶어서 너무 소름이 돋았거든요. 나는 꿈보다 더 가까이 있다.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근데 이미 이 영혼과 오게닉은 제가 봐도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한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얘기가 지겹다, 돈에 대한 얘기는 불편하다, 이런 가사들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한 100만 번을 어떤 래퍼가 한다고 해도 저는 듣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하고 진지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각자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표현 방식을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구절은 되게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영혼과 오게닉의 콜라보라니 굉장히 또 의외성이 굉장히 높은데 캐릭터가 이미지만 보더라도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영혼과 오게닉은. 영혼은 약간 일단 아웃룩? 핏만 봐도 갱스터의 느낌. 그리고 오게닉은 약간 힙합 아티스트긴 한데도 그냥 제가 그냥 단순하게 보는 느낌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 같은 느낌이 있는데 반대되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뭉치니까 그 조합만 봐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영혼도 워낙 뭐 잘하지만 오게닉의 그 타이트한 랩이 너무 좋았어요. 그쵸, 너무 멜로디컬한 부분으로 영혼이 가 있으니까 자신은 또 그렇게 갈 필요가 없죠. 약간 반대되는 느낌으로 랩을 해도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나오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민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꼭꼭컵. February 24/7 chilling.